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네, 오늘은 7월 26일이고요. 자, 무슨 요일인가요? 오늘은 화요일이네요. 네, 먼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외웠던 표현 간단히 리뷰하면서 오늘의 전대건 영문 한번 야무지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view what we studied yesterday. So, 그래서 어제 뭐 배웠냐면요, what we learned is how to say 나 몸치예요 를 배워봤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나는 몸치려는 춤은 전혀 못 춰요를 배워봤죠. That's what we learned yesterday. 그래서 영어로 간단히 뵙게 되면 어떻게 됐었냐면요, 그죠? I have two left f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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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have two left feet? Yes, I have two left feet. No, I don't have two left feet. I'm really good at dancing.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스킵까지 한번 다시 해봤는데, 그래서 정리해보면 I have,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Two left feet. 왼발만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발을 꼬아서 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발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서기조차 힘들죠. 그래서 무슨 말이고 아니, which means you can dance really well, right? 그래서 뭐 or you can dance at all. 그래서 뭐 아예 춤 못 춘다고 할 때 나 몸체예요. I have two left feet 이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 간단히 한번 예습을 해봤습니다. 오늘 표현도 정말 괜찮은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일단 한글로 오늘의 문장 간단히 뵙게 되면 어떤 정도 되냐면은 아유, 내 세면도구 챙기는 거 까먹었네. 내 세면도구 이거 싸는 거 까먹었네. 정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야, 이제 그 시즌이죠. 그 뭐야, 휴가 시즌이죠. vacation 시즌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다 보면 이제 packing을, pack을 해야 되죠. You need to pack or you need to use, you know, during the vacation. 이제 그 뭐야, 그 말이 한국말 했나? 이제 그 여행 동안에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것들을 패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세면도구는 반드시 백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까먹었다라는 표현 정도를 제가 오늘 한번 야무지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세면도구가 되겠는데요. 세면도구 자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단어가 정말 괜찮은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toiletry, toiletry, toiletry 정도 단어가 있는데 스펠링은 T-O-I-L-E-T에다가요. T-O-I-L-E-T에다가 L-Y만 붙이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toilet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변기, 변소에다가 toilet에다가 L-Y만 붙여 toiletry. 이것의 복수형은 toiletries, toiletries. 즉 Y 빼시고 I-S 붙이면 된다는 거. 간단히 이거의 키워드인데요.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오늘의 문제 한번 야무지게 한번에 수수수 뱉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아, 내 세면도구 이거 싸는 거 까먹었다. 아, 내 세면도구 가는 까먹었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I forgot to pack my toiletries. I forgot to pack my toiletries. I forgot to pack my toiletries. 뭐 여기 좀 더 이렇게 붙여주신다면은 나 여행 갈 때 쓸 세면도구 챙기는 걸 까먹었다 정도로 하시고 싶으면은 I forgot to pack my toiletries for the vacation. I forgot to pack my toiletries for a trip. I forgot to pack my toiletries for the vacation. 이 정도까지 간단히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한 조목조목 한번 야무지게 한번 자 뜯어보도록, 집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I forgot, 나는 forget의 과거형이죠. forgot은 I forgot, 나는 까먹었다, 잊어먹었다. I forgot 뭐 하는 것은 to pack. pack 하다는 게 이제 싸다란 뜻이에요. pack이 이제 동사로 쓰면은 싸다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풀다는 뜻이 어떻게 있어요? 그건 unpack. unpack. pack 앞에다가 um만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 forgot to pack. 싸는 것을 까먹었다. 뭐를요? My toiletries. My toiletries. 여기서 keyword가 나왔죠. 그래서 toiletry가 이제 세면도구란 뜻으로도 되고, 아니면은 통틀어서 이제 여성분들이나 남성들 이제 화장품 도구들도 있죠. 화장 도구들도 같이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I forgot to pack. 싸다 다음에 오늘의 핵심 키워드 my toiletries. toiletries. 그래서 toiletries가 이제 어떤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세면도구 이제 합쳐놓은 것도 되고요. 아니면은 화장 도구 있죠. 뭐 스킨, 뭐 로션, 나이트크림, 선크림, 아이크림, 뭐 이런 것들. 저는 제가 그런 거 쓴다는 거 아니고요. 네, 쓰고 싶어요. 네, 지원.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통틀어서 말씀하실 때 toiletries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iletries를 까먹어서 뭐를 위한 for the vacation. vacation으로 통일할게요. 휴가. 휴가를 위한, 휴가 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 toiletries를 I forgot to pack. 싸는 걸 까먹었다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한번 또개봤습니다. 제가 이 또갠 거 가지고 덩어리 잘라서 한번 해볼게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고 as always, it'll be your time, you know, for practicing.
이제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as always? 준비되셨죠? 가볼게요. 아우, 나 싸는 거 그만 잊어보다. I forgot to pack. 여행 갈 때 쓸 내 세면도구랑 그 여행 도구들. My toiletries for the trip or for the vacation. 한 번만 더요. 아, 내 것만 싸는 거 잊어보다. 이거 짐 싸는 거 잊어보다. I forgot to pack. 뭐를요? 여행을 위한 내 세면도구를. My toiletries for the vacation. One last time, everyone. 한 번만 더요. 아, 내 싸는 거 잊어보다. I forgot to pack. 여행 갈 때 쓸 내 세면도구, 화장도구들을. My toiletries for the vacation. Good job. 잘하셨습니다. 정리해보면요. I forgot to pack my toiletries for the vacation. I forgot to pack my toiletries for the vacation. I forgot to pack my toiletries for the vacation. 이렇게까지 한번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톤으로 한번 제가 코드로 이렇게 서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받아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everything you want. You can do everything you wanna do. Okay? 아시겠죠? 할 수 있습니다. With passion. All you need to do, all you need to have is just passion. And just do it by yourself. Got it? 해볼게요. 돌려 드릴게요. 나는 짐 싸는 걸 까먹었어. 뭐를 싸는 걸 까먹었죠? 여행 갈 때 쓸 세면도구. 나는 짐 싸는 걸 까먹었어. 뭐를요? 여행 때 쓸 세면도구들이랑 화장도구들. 자, 생각이 잘 나시죠? 한 번만 더요. One last time. 나는 짐 싸는 거 까먹었어. 뭐를요? 여행 갈 때 쓸 내 세면도구랑 화장도구. Good job as always.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아, 나 짐 싸는 거 까먹었다. I forgot to pack. 뭐를요? 여행 때 쓸 세면도구랑 화장도구들을. My toiletries for the vacation. I forgot to pack my toiletries for the vacation. Oh my gosh, I forgot to pack my toiletries for the vacation. 정도까지 오늘 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toiletry가 아니고요. TR 사운드가 약간 추 정도 사운드로 나신다고 여러분들께서 잡아가시면 되게 쉬우실 것 같아요. 리스닝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리가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고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간다는 거. 그리고 왜 트릴리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15? 1조죠, 1조. 1조 할 때 트릴리언이 아니고 트릴리언. Trillion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3배 할 때 트리플이 아니고 3번 할 때 이제 3단 점프 할 때 트리플이 아니고 트리플. 그리고 트러블이 아니고 트러블. 왜 손시도 보면 트러블 그냥 그래서 이게 트러블 이런 식으로 발음 단단까지 간단히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갑자기 소나기 왔었다가 멈췄어요. You know, I'm sure it was a shower and it just stopped raining outside again. 그래서 또 비가 올 것 같은데 it looks like it'll start again, just raining, or it could pouring because it's the monsoon season. 이제 그 뭐야 장마철이라고 비가 좀 많을 것 같은데 hope you don't get in any trouble. 그 절대 네 어디 이제 비와 갖고 이렇게 막 하지 이렇게 피해 보시지 마시고 and I really want you to you know carry I really want you to carry an umbrella as always all the time when you're out there. 항상 밖에 나가실 때는 우산 챙겨가시는 센스, 유비무한의 센스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오늘의 표현 다시 한 번만 더 읊어보고 끝내면요. 아, 나는 그만 잊어보다. 싸는 거 잊어보다. I forgot to pack. 뭐를요? 여행 때 쓸 내 세면도구들이랑 화장도구들을. My toiletries for the vacation. I forgot to pack my toiletries for the vacation. 까지 오늘 표현 간단히 야무지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고 식사들 안 하신 분들은 맛있게 하시고 이 표현을 아침에 보시는 분들은 굿모닝이고요. 점심에 보시면 굿애프터눈이고요. 저녁에 보시면 굿이브닝입니다. 네, Have a nice day everyone and please review. 꼭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셨죠? Okay, that's all. Let's wrap it up. 마치겠습니다. In the meantime,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and in the meantime, have a nice day and have a wonderful day.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대건이었습니다.